SBS 뉴스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어제 1,953명 발생해 나흘 만에 2,000명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신규 확진자 가운데 해외 유입 확진자 29명을 제외한 1,924명이 국내에서 감염됐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707명, 경기 629명 등 수도권에서만 1,467명이 확진돼 전체 확진자 가운데 76%를 차지했습니다. 비수도권도 경남 71명, 충북 64명 등 457명 발생했습니다. 곳곳에서 산발적 감염이 잇따르며 확진자가 95일 연속 네 자릿수로 집계되고 있는 가운데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이어지는 한글날 연휴에 가을철 나들이 여행 인파까지 더해져 확산세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백신 1차 누적 접종자는 전체 인구 대비 77.7%인 3,990만여 명, 접종 완료자는 전체 인구의 59.1%로 3천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다음 주 화요일인 12일 통화정책방향회의에서 기준금리 조정 여부를 논의합니다. 앞서 지난 8월 26일 금통위는 15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연 0.5%에서 0.75%로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그동안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린 부작용으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졌기 때문인데 이번 10월 회의에서도 기준금리를 추가로 올릴지 주목됩니다. 다만 코로나19 4차 유행과 거리두기의 타격으로 경제 지표가 좋지 않고 증시 등 금융시장도 불안한 만큼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란 시각도 많습니다. 아울러 한은은 수요일인 13일에는 은행권 가계대출 최신 통계를 포함한 9월 금융시장 동향도 내놓습니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월간 재정 동향을 발표합니다. 민주당이 오늘 오후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경기 지역 순회 경선을 개최합니다. 민주당은 오후 4시 수원 컨벤션 센터에서 경기 권역을 대상으로 대선 경선 10번째 순회 합동 연설을 진행합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현재 누적 득표율 54.9%로 선두를 달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 경기 지역 경선과 내일 서울 지역 경선, 국민과 일반 당원을 대상으로 한 3차 슈퍼위크에서 40% 초반대 득표율만 기록해도 결선 투표 없는 본선 직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2위 이낙연 전 대표는 오늘 격차를 최대로 줄여 내일 최종 경선과 슈퍼위크에서 극적으로 결선에 나서겠다는 각오입니다. 오늘 순회 경선 투표 결과는 저녁 6시에 발표됩니다. 수사검사가 직접 재판에 참여할 때 사유서를 내도록 해 일선 검사들의 반발을 샀던 대검찰청이 방침을 철회했습니다. 대검은 지난 6일 간부회의를 열어 직권사유서를 제출하도록 했던 기존 방침을 철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검은 이런 결정을 검찰 내부 통신망에도 공개했습니다. 서울에서 열리는 재판에 참여하려 지방에서 이동하는 검사들을 위한 물적 지원도 늘릴 방침입니다. 또 대검 간부들이 직관 제한 방침을 비판했던 검사들에게 직접 전화해 상황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당국이 지난 9월 말 모든 종류의 가상화폐 거래를 불법 금융활동으로 규정해 전면적인 단속을 밝힌 이후 중국 가상화폐 관련 업체들의 탈중국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대체로 흐린 가운데 강원 영동과 제주도는 오후까지, 경북 동해안에는 저녁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경북 북부 동해안과 제주도는 20에서 60mm, 강원 영동과 경북 남부 동해안 10에서 40mm, 강원 영서 남부와 충청 북부, 영남은 5mm 미만입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6도, 대전 28도, 전국이 21도에서 29도가 예상됩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3도, 습도는 70%입니다. 주시은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SBS